저희 바둑부부 채널의 간판 스타죠. 심재익 사단이 일본의 이치리키로 구단과 또 대국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한큐에서 대국을 해서 1승 1패를 했는데 그때 2결 한 판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판을 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승전이라고 할수 있죠. 이치리키로 구단은 일본에서는 자국 내 랭킹 3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틀 서열로 세 번째를 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레이팅지에서는 일본 선수 중에서 가장 앞선 14위입니다. 심재익 선수는 아직 고레이팅 145위예요. 좀 많이 밀리죠. 그리고 얼마 전 2월 10일 날 발표했던 일본 기도지 선정, 일본 최우수 기사상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바둑문화상 같은 일본 기도상에서 이치리키로 구단이 우수 기사상. 최우수 기사상은 이야마 유타고요. 우수 기사상 그리고 국제상. 일본에는 하도 국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국제상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국제상, 최다 승리상, 승률 1위상, 최다 대국상 이렇게 휩쓸었어요. 사실상 일본의 외부에서 볼 때, 일본 내부에서 볼 때는 3위지만 외부에서 볼때 일본의 1인자입니다. 그 이치리키로 구단과 심재익 사단이 저번에 1승 1패했으니까 오늘 결승전 대국입니다. 이게 제한시간 1분에 15초 3회 바둑이다 보니까 초속기 바둑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수가 서로 간에 좀 있습니다. 이치리키로 구단이 원래 속기를 잘 둡니다만 일본에서 속기 타이틀 많이 우승했어요. 그렇지만 응시부에서도 요번에 빨리 두다가 나중에 역전패 당했거든요. 그래서 속기 연습을 계속 하는데 심지어 사단이 아주 좋은 상대인 거죠. 자, 이 우상기 정석, 이 밀어붙이기 정석 중에서 자금 밀어붙이기 정석 관련해서 저희 부부바둑 강좌 채널에다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두 기사 다그 강좌 봤나 봅니다. 거의 똑같은 정석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아,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여기까지. 단, 여기에서 제 강좌에도 있었고, 실제로 이 장면에서 원래 백은 상변을 받는 게 정수입니다. 제 강좌는 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 정도. 이 주변 배석에 따라 조금씩 바뀌잖아요. 요 정도로 상변을 받아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 석점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받아두는 게 정수인데 손을 뺐어요. 손을 빼고 어디를 뒀냐? 이렇게 우변을 뒀습니다. 그러면 백이 손을 뺐으니까 흑도 여기를 어디 받아두고 싶죠. 고에 앞서서 이제 도망을 가놓고 왔을 때 받았는데 이 잡은수로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서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뒷만 없이 다 잡은 거예요. 실전은 이렇게 뒀기 때문에 나중에 좀 뒷맛이 남습니다. 자, 여기서 붙였는데요. 여기 끼우고 뒤로 돌렸는데 자, 여기서 요 수들 우하기의 요런 수들은 패맛 같은 것을 노리는 겁니다. 여기에 패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패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빠지는 수도 선수할 수 있다. 이제 우변 넘어가는 수. 이런 다양한 수를 보고 단수를 쳤어요. 좀 기분 좋게 한 거죠.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뒀다라고 생각하고 백이 손을 빼고 공격을 오면요. 이게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런 게 됐을 때 이게 따는 게 완전 선수죠. 여기 한방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선수를 할수 있으면 이거 양쪽을 다 활용당해서 백이 견디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당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받은 겁니다. 정수예요. 자, 그리고 우변에 다가섰을 때 백도 이왕 이렇게 된것 살려줬는데 요거 마저 선수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받아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우상기 흑의 실리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진다고 보고 건너붙입니다. 아까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 성립을 해요. 자, 여기 끼웠을 때 후퇴한 걸로 심재익 사단은 이 석점은 살려줘도 된다. 중앙이 두터워졌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하다 그런 거고 지금 현재 흑이 약간 우세합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 약간 우세해요. 그러면 여기 받았습니다. 그리고 붙였는데요. 여기는 조금 뒷맛이 있어야지. 손 빼고 여기 받다가 흑이 여기를 움직이면 이게 축인데 짠짠짠짠짠 와서 축이 안 됩니다. 여기 흑돌이 있어서. 그리고 이쪽에 축머리 활용되는 수를 뭔가 둬야 되잖아요.
됐을 때 이게 죽는 게 너무 크죠. 단박에 이거를 나오고 백이 어딘가 이걸 뒀을 때 총머리를 둬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단박에 죽는 게 너무 커요. 물론 이렇게 두는 것도 있죠. 그 앞에 이렇게 안 나왔겠죠. 여기까지 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 두고 이렇게 두고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단박에 안 죽는 수로 하나 보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변에도 좀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게 막아둔 겁니다. 그러면 백도 살리려고 둔 거니까 여기를 도는 게 낫죠. 죽은 다음에 충머리 활용하느니 미리 살려두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하기 싫었나요? 이치리키노 선수가 여기를 둘 찬스가 몇번 있었는데 이걸 안 합니다. 그게 나중에 말썽이 되죠. 자, 여기 씌웠어요. 탈출해 나가는데 패를 갖다 하자 그랬더니 패를 강행하자 그랬는데 패감이 있습니까? 이 맥점에 붙이는 맥점으로 거대한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물론 당장 뭐는 아니지만 여기서 기세싸움으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보하기가 서로 좀 힘들어요. 자, 여기서 이치리크 선수 이 패감. 사실 여기서 이렇게 빵 따내는데 패를 이긴 자체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무상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흑이 이 백넉점을 잡는 수도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이게 더큰 겁니다. 따라서 흑은 이거 받아야 돼요. 받았으면 현재 흑의 승률이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딸때 흑이 패감이 있어요. 이걸 안 받고 만약에 따낸다. 이거 빵 따내면 이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쫙 돌아간 우상기 흑집이 엄청납니다. 우변 흑집이요. 여기는 아직도 패를 따내는 게 있으니까 넉점이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언제든지 뭐 예를 들어 백이 이런 데 왔다 했을 때 여기 끊으면 요 넉점도 잡히는 거예요. 흑집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지금 흑이 이렇게 진행되면 90%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와서 봤고요. 패를 따낼 때이 패감을 쓰면 백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따내잖아요. 패감이 없죠, 지금. 패감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보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양보하고 흑이 요거를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넘으면 흑이 많이 좋아요. 이것도 한 80%? 뭐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빵 따내면서 거의 5대5가 됐어요. 여기 너무 큽니다. 뭐 아직은 역전은 아니고요. 5대5예요. 근데 요 선수하고 요 잡은 게 조금 작았어요. 이 잡은 수로는 여기를 두던가 아니면 뭐 여기를 이렇게 치받아 놓는다든가 요 좌상기 좌하기 중에서 선택했어야 조금이라도 흑이 좋은데 잡으니까 이 하변의 다가 선수가 기분 좋습니다. 정석이 아까 미완성이었는데 계속 진행되고 더군다나 여기 하변의 백세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백이 약간 만회했어요. 지금은 51%라도 백이 약간 더 좋아진 형세입니다. 자, 여기 진행되는데 막 그런 수가 좀 무리수예요. 원래는 그냥 늘어야 되는데 막그러서 무리수를 둬서 하변에서 뛸때 변화가 나는데 이 교과서의 맥점 같은 수를 갖다가 이치리키노 선수는 보여주고 싶었나 본데 실제는 그냥 넘는 게더 좋았습니다. 이랬으면 단점이 많아서 백이 제법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고 빵 따내준 대신 이두 점을 먹는 거로 이거 기분 좋다. 맥점 멋있지 라고 한 건데 맥점은 멋있는데 귀에서 다시 사는 수가 있어서 약간 또 심지혁 선수가 만회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초속기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단수는 실수입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위로 젖히는 게더 좋습니다. 위로 젖혀야 젖힐 수가 없죠. 이 단수를 치고 차단되니까. 따라서 위로 젖혔으면 이렇게 두는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두는 게 백이 더 좋았어요. 실제로 이 단수로 위로 젖히는 게안 되니까 변해서 왔는데 도망가서 흑돈 탈출이다 싶었는데 이거 강수로 끊어버립니다. 되는 수예요. 되는 수지만 흑도 붙여서 타개가 되니까 만회가 됐어요. 다시 흑이 여기서 이렇게 젖혔으면 흑이 약간의 차이로 우세입니다. 이거 잡으러 오는 거안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둬서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 위험합니다.
들여다보는 순간. 한 칸 뛰면요. 한 칸 끊는 거 들여다보면 백이 함부로 끊기가 힘듭니다. 여기까지 선수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어요. 이거 있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밀어놓고 이면 좋겠네요.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잡으면 사니까 또 잡으려면 뭐 여기 어디 둬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한 칸 뛰면 이쪽이 걸립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럼 이것도 도망가야죠. 그때 이거 맞고 수상전을 하면 백이 잡혀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건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붙이 여기서 젖혔으면 흙이 살짝 좋아지는 건데 여기서 밑으로 붙여서 목숨을 구걸해서는 백이 좋아요. 이제는 백이 좋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백도 좌변에 단점이 없어지면서 백이 확실히 우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기에서 이 싸우는 건데 심재혁 선수가 이제 불리하니까 이 좌변에서 미끼를 겁니다. 딱 미끼 건 거죠. 이거 두 점? 너 이거 먹어. 나 상변 먹을 테니까. 하고 딱 미끼를 던졌는데 이치리키로 선수가 보기에 상변이 죽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미끼를 다 받아 먹습니다. 아, 욕심 사나 끼고 다 받아 먹어요. 그리고 왔을 때 이게 죽겠어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죽겠어 한 거 뭐 일리 있는 작전이니까 괜찮은데 여기 왔을 때 따내고 요 붙인 수가 문제세요. 먼저 밀었으면 진짜 말한 대로 죽겠어가 맞습니다. 요렇게 두는 건 여기 두고 이렇게 해서 잡으러 와야 되잖아요. 요게 잘 안 잡혀요. 이 도망가 그러면 이쪽도 모양이 있고 그래서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더니 이젠 좀 달라요. 이거 둘 때 밑으로 붙이는 수로 이렇게 받아주지 않거든요. 이걸 둘 때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기 때문에 요게 와도 잡힌다는 거죠. 이쪽으로 둬서 이쪽 어디로 두면 도망 못 가서 잡혀요. 그래서 좌상기가 그냥 죽겠어라 그러는데 진짜로 죽어버리니까 다두기 이상해졌죠. 근데 이게 다 죽었어도 원래 좋았고 여기가 크게 먹었고 아직 활용하는 게 있으니까 백이 미세하게 좋은데 갑자기 죽으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가 나왔습니다. 이게 당황한 수예요. 이 수로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호구 치면 요거 단수 쳐야 되거든요. 여기 이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 땁니다. 그러면 요걸 따야죠. 수상전에서 잡히니까. 그 요게 백돌이 있어서 이 젖혀 있는 것도 백의 권리가 돼요. 요런 쪽을 이런 식으로 끝내게 했으면 백이 계속 우세했어요. 실전은 이 젖힌 바람에 수를 크게 내겠다고 한 건데 꽉 입고 이 한 점 잡혀야 될 이 흙 한 점까지 다 살아옵니다. 물론 수가 나요. 어떤 수냐? 늘어진 패 같은 게 납니다. 여기서 늘어진 패 같은 게 나요. 근데 늘어진 패로는 이 손해가 감당이 안 돼.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흙이 좋습니다. 우세해졌어요. 자, 요도를 잡으러 오겠다고 패감으로 요도를 잡겠다고 온 건데 여기서 이쪽으로 밀었으면 왼쪽을 하나 밀어서 요걸 교환하고 이렇게 뒀으면 흙의 승리입니다. 무난한 승리요. 그런데 요 위로 미는 사람 순간에 이도를 당하면서 사활이 좀 애매해졌어요.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뒀으면 이쪽은 잡을 수 있는 건데 실제 여길 두는 바람에 이렇게 둬서 끝내기를 엄청 당했습니다. 여기서 요 한 점까지 살았어요. 여기 끼우면 요 구석은 잡을 수 있는데 끼우면 잡지만 그 전에 당했어요. 그래서 여길 그 전에 하나 했을 때 백이 이렇게 막았으면 백이 한 두 집 정도 우세합니다. 근데 실전 어떻게 막았냐? 요렇게 막았거든요. 대성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요거랑 요거랑이 요게 나중에 흙이 여기 찌르는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도 이어야 하고 여기도 이어야죠. 이 두 집을 손해보는 게 있고 요쪽 공배관계가 나중에 뒷수 차면 여기도 하나 더 찔렀을 때 여기도 하나 더 보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 집 가까운 손해를 받는 바람에 이치리키로 선수가 한 두 집 반 정도 좋을 수 있었던 게 반 집 차이 정도로 다시 불리해졌어요. 요 한 수로. 그러니까 이 수가 패착이에요.
끼워서 좌상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늘어진 패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는 도중에 여기서 진짜 좀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신재혁 선수가 계속 버티는 동안에 여기서 수가 나갔고요. 이게 좀 많은 수가 나간 거거든요. 신재혁 선수가 많이 우세해요. 많이 우세한데 그거를 좀 심하게 둡니다. 자, 여기 넘은 수 같은 게 이제 잘못된 수예요. 여기서 패 따내고 이 패싸움 할 게 아니라 여기를 이었더라면 김재혁 선수가 한 8, 9집? 뭐 그렇게 많이 이겼을 겁니다. 흑이 1로 두면 백은 이 정도 둬야 됩니다. 여기요. 그러면 따내면 이쪽 수상정 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내수 내수니까. 그리고 여기를 하나 찔러 놓고요. 그리고 이거 살려 놓으면 이거 놓고 따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줄줄이 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압박하는 게 다 여기 관련된 수들이에요. 그래서 패싸움도 못 이깁니다. 흑이 백이요. 여기 이어봐야 이렇게 되면은 역시 그 흑이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늘어진 패였기 때문에 계속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따내면 패싸움으로 어차피 백이 못 이겨서 이거는 흑이 많이 이겼어요. 심재혁 선수가 많이 이기는 건데 실전은 그냥 단순하게 끝내기를 하는 바람에 요 석점만 사러 왔을 뿐이지 끝내기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좌상기는 잡았습니다. 여기 쉬어 왔을 때도 좀 잘 둬야 되는데 패는 해소해서 지금 심재혁 선수가 이긴 이겼어요. 지금도 원래는 많이 이겼습니다. 아직은 조금 한 아까 한 10집보단 좀 줄었지만 5집 정도는 이겼거든요. 근데 여기 찔렀을 때 여기서 당연히 이 아래로 받아서 얘를 살려야죠. 요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돼서 요 꼬랑지는 죽여도 돼요. 못 먹잖아요. 먹지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최선은 여기서 백이 여기를 찝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아래를 잇고 위를 끊으면 여기를 보강을 해야 돼요. 여기 두둘 수도 있고 여기 다시 끊기는 게 있으니까 보강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하죠. 이렇게 보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두면 또 여기 보강을 해야죠. 이렇게 하고 여기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두면 수상자에서 이겨요. 이렇게 두고 놓고 딱인데 이게 늘어진 패입니다. 이 늘어진 패라서 이 백이 잡혀요. 지금 패감 없었잖아요. 그래서 꼬랑지 이런 거 정도 떨어지는 거로는 심재혁 선수가 한 5집은 여유 있게 이기는 바둑입니다. 실전은 갑자기 여기를 늘어서 이걸 다 죽입니다. 패싸움 늘어진 패도 하기 싫다는 거죠. 확실하게 연결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 한 0.6집 정도 유리합니다. 그나마 여기를 이 두 점을 이은 수가 대실착이에요. 이거 말고 여기를 뒀으면 한 집 반 이길 확률이 좀 높은데 실전은 여기를 잇는 바람에 여기 당하면서 요 넉점 5집 반 6집 정도 되는 거죠. 크기가 그쪽보다 이쪽이 더 커갖고 이제는 0.2집 뭐 0.3집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0.2집이라는 결과는 없잖아요. 반집이 제일 작은 거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때까지 실수를 작은 실수를 계속하던 심재혁 선수가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끝내기를 합니다. 지금 0.2집 유리한 거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한 수의 실수도 없어요. 그래갖고 반집 0.2집이 나중에 반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반집을 이겨요. 기가 막힌 반집 승부인데 마지막 이제 반패가 여기 패싸움이거든요. 백이 여기 백이 패싸움을 해서 패를 이었죠. 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어서 패를 두 개 다 이어가면 예, 약간 늘어진 패 같은 성격이잖아요. 성격이 2단패라서 패를 다 이기면 백이 반집 이깁니다. 패감이 있어야죠. 쫙 하다가 패감이 떨어지니까 이 순간 여기 패감을 흑이 썼어요. 이게 패가 아니라 그냥 둔 겁니다. 나중에 뒷수 메꿔지면 패죠. 그러니까 패를 만들기 위한 수를 둔 거고 여길 두고 있고 패를 따내니까 여기서 돌을 걷었어요. 패감이 없어요. 백이요.
흙은 나중에 여기 자체 핵감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핵감이 없어서 결국 여기 나중에 보강해야 되죠. 공부에 다몇 거지만. 그리고 심지혁 선수가 패를 이으면서 반집 차이를 이깁니다. 심지혁 선수가 최근에 중국 선수하고 둘 때는 덤 7집 반을 세팅하기도 했는데, 이 바둑은 일본 선수하고 두는 거니까 6집 반을 세팅을 해서 딱 반집, 반면 7집을 이깁니다. 일본의 1인자한테 반집을 이기는 심지혁. 고레이팅지 점수 좀 올려주세요. 왜 아직 145입니까? 제가 보기에 50위권도 충분해 보입니다. 심지혁 선수 계속해서 분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